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성수동에서 한식을 주제로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를 내고 있다는 신생업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청주 한시라는 곳인데요. 성수역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성수동은 족발이나 먹으러 와봤지 자주 안 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쪽 골목 상권이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했나봐요. 주택을 개조한 음식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하는 곳인지 한 번씩 다 쳐다보고 가셨어요. 외관만 보고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외부에 메뉴판이 있네요. 1인 28,000원에 6종류의 음식이 나옵니다. 메뉴가 변동됨에 따라 가격 변동도 있을 것 같아요. 출입문은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직까지는 글쎄 자재 냄새가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는 카운터 9석 정도 있고 좌식 테이블 2개 있어요. 저는 이날 3명이서 갔고 영상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서 개인 접시에 나오는 것 빼면 3인분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했어요. 가게 인스타 보니까 1인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주 한시는 한시 형제가 운영하고 있고 형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동생분은 서빙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곳은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출력된 메뉴판이 엄청 많죠. 전체 메뉴를 전부 바꾸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후기 몇 개 보니까 메인 한두 개 정도는 중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매일 다른 메뉴 구성하기 힘드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방문한 날의 메뉴는 칩 3종, 두부 명란구이, 북어 파스타, 뿔고동 봄나물 무침, 갈비살 화로구이, 맛조개탕입니다. 메뉴 이름만 봐도 술을 부르는 음식들이네요. 참고로 메뉴판에 써있길 주류는 필수로 시켜주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날 술 먹으러 간 거기 때문에 식전주로 막걸리를 시켰어요. 막걸리 역시 변동이 있기도 하고 좋은 막걸리들이 많아서 앞으로 추가로 더 넣으실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칩 3종입니다. 자세히 보면 3종은 아니고 4종이에요. 표고버섯, 연근, 비트, 청무예요. 이거는 얼핏 보고 애호박인 줄 알았는데 청무네요. 표고버섯 칩은 버섯 좋아하는 제 입맛에 딱이에요. 표고의 향과 맛을 농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엄청 바삭바삭하고 거기에 고소함은 덤이고요. 정말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진하게 담은 칩들입니다. 막걸리와 함께 주전부리로 먹기 좋아요. 그런데 연근은 꽤 단단하니까 씹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한 막걸리는 나루색 막걸리예요. 그 막걸리 특유의 텁텁함은 하나도 없고 부드럽고 순한 맛이에요. 메뉴판에는 다음 메뉴가 두부 명란구이로 적혀있는데 중간에 이게 나왔어요. 빵 위에 고구마 무스 바르고 발사믹에 절인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완전 새콤달콤 상큼 터져서 입맛을 확 끌어올려 줍니다. 가운데 바른 고구마 무스가 달달한데 이거는 나오는 그대로 입으로 직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먹는 것보다 한 입에 먹는 게 조화가 좋거든요. 이제 두부 명란구이와 산적이에요. 산적 안에는 꼬치가 끼워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쁜 산적은 또 처음 먹어보네요. 이게 또 딱 막걸리 안주죠. 뭐 두부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맛이라서 위에 올라간 명란이 이 접시에 있는 음식들의 맛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명란젓은 은은하게 감칠맛 돌고 평범한 맛입니다. 참기름이랑 쪽파 넣고 양념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아요. 산적은 계란옷이 쫀쫀해요. 좀 특이합니다. 순수하게 계란만 넣은 계란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름기를 쫙 빼서 담백하고 재료는 사이드에 맛살, 그리고 안에는 파랑 햄이 들어있습니다. 두 메뉴 다 간이 심심해서 명란젓을 올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명란젓에 갖가지 양념을 더 추가해서 힘을 빡 줬다면 맛이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북어 파스타예요. 이름만큼 비주얼도 독특합니다. 술 먹으면서 해장하라고 손님들 생각해서 만든 메뉴인가봐요. 위에 고명으로는 말린 도토리묵을 올렸어요. 얼핏 고사리 같네요.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살짝 매콤하고 쉽게 떠먹을 수 있는 얇은 수제비 같은 면을 사용했습니다. 간이 짭짤하게 되어있는데 북어의 그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맛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식으니까 그 맛이 좀 더 살긴 했지만요. 굉장히 한국적이고 이색적인 파스타였습니다.
신선한 봄나물이 듬뿍 들어간 뿔구동 봄나물 무침입니다. 저 소라 너무 좋아하는데 알이 통통하니 실하네요. 이전 메뉴들 간이 좀 단조로워서 강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이 초고추장 양념이 탁 치고 들어오네요. 채소나 뿔소라나 전부 신선함이 느껴졌고 양념이 진하고 고소한 게 얼른 소맥 타래요. 그래서 막걸리에서 소맥으로 노선 변경했습니다. 뿔소라는 달달하고 식감도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인당 4점씩 나오는데 먹다 보면 나물만 남아요. 아, 그런데 셰프님이 센스있게 풀만 남은 걸 보시고 뿔소라를 추가로 좀 더 내어주셨어요. 일행은 야채까지 다 먹어서 야채도 리필해주시더라고요. 리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더 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미니 화로에 불을 붙여서 세팅하고 꽈리고추와 함께 갈비살이 나옵니다. 갈비살 양은 80g이에요. 팬에 열이 좀 올랐다 싶으면 알아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아, 비주얼 좋게 한번 구워보고 싶었는데 판이 볼록해서 자꾸 내려가네요. 고기 익는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납니다. 고기에 곁들일 고추냉이와 홀그레인 머스터드도 같이 나와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봤는데 간이 돼있네요. 고기는 육향도 괜찮고 부드러워요. 역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 톡 쏘는 고추냉이랑 콜라보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명이나물까지 있으면 아주 그냥 과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간이 살짝 짭짤하게 돼있어서 고기의 고소한 맛이 좀 죽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도란도란 구워먹는 재미도 있고 맛있었어요. 불 화력이 상당해서 고기도 금방 익습니다. 꽈리고추는 사이드에 깔아주고 고기에 기름으로 익혀주면 돼요. 꽈리고추는 매운맛은 없었고 그 향만으로도 고기와 참 잘 어울렸어요. 부드럽고 짭짤한 갈비살이 술을 더 시키게 만듭니다. 이거는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생선구이인데 저희가 시킨 건 아니고 다른 손님이 주문한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 같이 간 동생이 아까 먹었던 봄나물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랑 같이 먹더라고요. 한 입만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영상만 찍었는데 부럽다.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맛조개탕입니다. 맛조개가 굉장히 싫어져. 제가 20살 초반에 조개구이를 진짜 엄청 먹으러 다녔는데 이 맛조개가 가성비 갑인 조개거든요. 저렴한데 쫄깃하고 달고 살도 많고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 10년도 더 된 일이라서 그때는 가성비 좋았는데 지금도 저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때 먹었던 맛조개는 대맛조개였고 지금 이건 가리맛조개라고 하네요. 꼭 살찐 것 같아요. 저처럼. 나 이거 먹으러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제가 참 조개탕을 좋아해요. 조개살이 실하니까 한입 가득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감칠맛이 끝내줘 버리는데 이 참기름을 살짝 가미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역시 물론 맛있습니다. 국물이 맑으면서 개운하고 시원하고요. 맛조개 손질이 꽤나 번거롭다고 하는데 역시 맛있는 건 손이 많이 가기 마련이네요. 홍합도 엄청 신선해서 다음부터 이 한 그릇은 그냥 저 혼자 먹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욕심쟁이네. 이렇게까지 먹고 나면 메뉴판에 없던 디저트가 뿅 나옵니다. 딸기와 생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성수동에 있는 청주 한시에서 한시 코스를 먹어봤는데요. 보면 음식들이 양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재료 손질을 미리 해서 통에 담아놓으시던데 그래서 음식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술집치고는 조명이 너무 밝아요. 영상 찍는 저로서는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 일행들은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화장실이 매장 내부에 있는데 엄청 깔끔해요. 무엇보다 비치된 용품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성 용품부터 해서 인공눈물, 머리끈, 빗, 핸드크림, 폼클렌징이랑 스킨 로션도 있는데 이건 왜 있는 거지? 아무튼 굉장히 세심한 배려에 감동 먹었습니다. 남자 화장실 상황은 어떤지 모르니까 누가 다녀오시면 후기 부탁드려요. 요새 이런 느낌의 코스 음식점이 꽤 많은데 한식보다는 일식이나 중식이 더 많은 추세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 전통주와 함께 제철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한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음식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재료가 좋고 조미료를 쓰지 않아서 먹고 나서도 더부룩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의 궁금증으로도 다음 방문이 기대되는 곳이겠네요. 성수동 클라스가 되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